야당이 정윤회 씨와 식상시 멤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박인용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박현정 이사가 사임 입장을 번복해 논란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식상시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연락책인 김춘식 전 행정관을 조사하고 조응천 전 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박관천 경정도 검찰에 출석해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받았습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도덕성 논란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세 차례 위장 전입, 아파트 매입 다운 계약서, 소득 신고 누락, 과태료 상습 체납은 물론 연평도 폭격 당시 골프 라운딩까지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는 사과로 마무리했습니다. 폭언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박현정 이사가 사의 표명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